너랑 이야기하면 약간 알맹이가 있어서 좋아. 맞아, 나도 이런 점이 난 너무 좋아 지금. 뭔가 이야기하면 내가... 뭔가 겉돌지 않아. 그냥 뭔가. 그치. 왜 그럴까? 나도 난 이게 고민이었어. 약간 성균님이랑 얘기할 때는 뭔가 이 알맹이가 없는 느낌이 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약간 자꾸 나는 나와 정빈님은 자꾸 이렇게 감정에 대한 대화만 하는 것 같아요. 난 그게 아쉬워. 무슨 감정? 약간 감정적인 얘기? 그런 것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. 나는 혜빈님이랑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. 원래 내가 뭐 카톡도 보내면은 막 한참 뒤에 오고 아니면 읽고 안 오다가 갑자기 막 훅 오기도 하고. 근데 그게 사실 다른 사람들이랑 분명히 카톡을 했을 거거든. 아니야, 나 거의 성균님이랑밖에 안 했어. 그래? 나도 정빈님이랑밖에 안 했어. 나 연수님이랑도 카톡 그렇게 안 했어. 나 오는 거에만 답장해주고 빨리 끝냈지. 내가 그걸 또 이어나가려거나 그런 거 없었어. 근데 왜냐면 또 거기는 또 분위기가 다를 거란 말이지. 나랑 얘기하는 분위기가. 왜냐면 나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서는 재밌는 얘기를 할 거야 분명히. 연수님이랑? 왜 이렇게 될까? 근데 나는 연수님이랑 뭐 그걸 의도하고 딱히 한 건 아니야. 뭔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. 근데 나는 그게 참 아쉽다는 거야. 왜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만 해야 되는 건지. 나도 재밌는 얘기하고 싶어. 사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뭐 정이 있다는 거겠지.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하게 되는 거겠지.